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희 이제 담 옆으로 이렇게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있는데 거기 화단에다가 해마다 이제 부성기를 좀 심어서 이렇게 쌈으로, 제가 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쌈으로 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제 요거는 저기 치커리 종류죠. 붉은색 치커리 종류고요. 요거는 이제 겨자. 쌉싸름한 겨자 향이 나는 그 겨자잎입니다. 왜 보여드렸느냐? 요거 한번 보세요. 잎을. 이게 제 손이랑 아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 손. 비교 되세요? 세상에, 이게 저기 마트에서 파는 그 채소보다도 더 큰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비료를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작년 봄에 심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심었더니 해마다 아유, 좀 벌레도 많이 먹고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뻣뻣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 파종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알타리무 심은 거고요. 파종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한 달쯤 전에 EM 있죠? 그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그 EM. 그 EM을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뿌려줬습니다. 흠뻑.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파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상에, 여보세요. 이거 알타리 벌써, 세상에. 저는 이거 이렇게 EM을 뿌려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알타리를 이렇게 네 줄을 심었고요. 근데 확실히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구나. 근데 요 가운데 줄이 작죠. 이게, 아유, 이 동네는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이쪽에 와서 응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기는 씨가 안 나고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요거 모기장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테두리를 해줬어요. 고양이 못 들어가라고. 쭉 돌려서 테두리를 해줬는데, 그래도 돌아가는 애들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는, 이제 상추를 이 모종을 살 때는, 이게 9개, 1000원에 9포기예요. 그래서, 안에, 마당 안에다가 6포기 심고, 여기다 3포기 심었는데, 뭐, 고양이들이 하도 그래서 여기는 2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쑥갓. 요 쑥갓 모종이 이제 제가 사다 심었는데요. 그저 작년에도 여기서 쑥갓이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쑥갓이 다시 날 줄 알고 기다렸더니, 제가 흙을 이제 다 파서 없고 이러는 바람에, 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깻잎하고, 들깻잎 6개, 쑥갓 6개 이렇게 심었는데,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이제서 들깻잎이, 아이고, 아이고, 이제서 이렇게 들깻잎이 나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조그만 거. 여기 들깻잎이 이제 나요. 씨가 이제 작년에 떨어졌던 거죠. 이미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이제, 하기는 잘 심었어요. 뭐, 이거 이렇게 조그만데, 이거 언제 기다려서.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는 이제 고추. 저는 일반 고추 심어요. 저는 매운 거를 못 먹어서 그냥 일반 고추 이렇게 4개에 1000원 주고 사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반 고추도, 안 매운 고추도 그냥 여기 노지에서 있다 보면 한여름 되면 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고추는 여기다 심었고요. 고추 4개. 여기는 이제 깻잎들. 여기는 바로 붙여서 심지 못한 이유가, 요 위에 이렇게 틀이 있어요. 챙이라나.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여기에다가, 그래서 바로 밑에는 못 심고 앞으로 좀 당겨서 심었습니다. 깻잎 6개, 쑥갓도 6개, 상추도 하나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알타리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EM을 뿌리고서는 이렇게 파종을 하고 모종을 심으니까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크지 뭐예요. 이거 마트에서도 이렇게 큰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이게 벌써 세번 제가 뜯어 먹었고요. 근데도 또 뜯어야 될것 같으네요. 뭐 말도 못하게 크잖아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제 손바닥보다 더 크다니까요. 내가 그게 화면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접근대 아니 이거 뭐죠? 이거 치커리, 적치커리하고 안에도 또 이제 이만큼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희 마당으로 들어가서 여기 상추. 상추 여기다 이제 6개, 9개 전원 줬으니까 여기 6개 심고 이제 밖에다가 3개 심은 거고요. 얘는 상추를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고양이들 때문에 제대로 못 커요. 가운데 이렇게 얹어 놨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가운데는 고양이들 변 때문에 아마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얼갈이 배추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한쪽은 났어요. 근데 요쪽이 안 나더라고요. 또 요쪽이. 에휴. 그래서 고양이가 자꾸 파헤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씨를 다시 뿌렸더니 이제 다시 난 거예요. 씨앗을 다시 뿌려서. 부추는 뭐한 번만 뿌려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아, 이거 보세요. 여기 겨자. 이 겨자도 9개에 1,000원을 줬기 때문에 여기다 6개 심어놓고 이제 밖에 거기다가 3개를 심었는데 아 어쩜 이렇게 커요. 이상해. 잎 하나가 그냥 제가 하나를 떼어서 어차피 딸 거니까 떼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제 손하고. 제 손보다 더 크죠? 너무 신기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거름도 안 하고 했더니 그래서 올해는 이제 EM을 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EM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벌레도 안 먹고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고추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오이고추 있죠. 저희가 밖에 심은 거는 그냥 안 매운 고추인데도 아유 한여름 되면 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이고추 두개 치킨 따먹어요. 얘들도 좀 밖에 거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한여름 되면 좀 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 푸성기 심어놓은 거뭐 기회기도 없이 갑자기 아침에 이제 제가 거길 나가 보니까 그걸 너무 커서 또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